최소한의 이루어져서 안 되는 비양심적인 공사는 피하실 수 있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하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어떤 질문 내용인데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주로 물어보신 게 어떤 메이커를 하십니까? 가격은 얼마입니까? 딱 이 두 마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메이커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이커의 제품이라든지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국내에 나오고 있는 메이커들이 보면은 참고 제품입니다만은 가장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제품이 LG, LX죠. KC, 현대, 시안 등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주로 많이 쓰는 메이커가 LG, KC, 현대죠. 저희가 지금 현재 제조 판매하고 있는 어떤 시공하고 있는 제품이 주로 KC하고 현대입니다. 현대 홈사시죠. 그래서 두 가지 두 군데 메이커를 두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메이커 KC, 현대 이렇게 하는데 그 메이커 내에서도 품종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품종이 보면은 발코니 창이 있고 내창이 있고 마찬가지 현대도 발코니 창이 있고 내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발코니 창에서도 발코니 전용 창 이렇게 단창입니다. 단창이 120이 있고 140이 있고 또한 발코니 창 이중창에서도 프라임 이중창 242가 있고 내창에서도 단창이 와이드빌 118이 있고 이중창에서도 와이드빌 230이 있고 공출창이 있고 현대도 보면은 홈사시도 보면 단창이 발코니 131, 발코니 240 또 이중창에는 발코니 245 있고 내창에서는 마스터 시리즈의 마스터 120, 마스터 230 이중창입니다만 공출창 있고 물론 이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창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창들이 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창이 제조업체에서는 이렇게 생산을 해놓고 있죠. 그 용도가 바로 뭐나 이런 외부에 이렇게 매한 창들은 그 용도에 따른 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코니 전용창 하게 되면은 이런 단창 부위는 발코니 전용창으로서 예를 들어서 KC 뉴프라임 단창 120이 됐건 140이 됐건 그런 단창으로서 발코니 부분을 갖다 이렇게 외부 매한 창 써줘야 되는데 이런 단창 YW 118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창용은 YW 118이 있고 또 이중창을 쓸 때는 230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발코니 창 확장형에 쓰는 이중창 하게 되면 242 이런 창 어디에 쓰나 이렇게 도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평면도 만들어봤습니다만은 이런 방이 이렇게 확장되는 부위 있어 확장되는 부위 방이 1이 있고 방이 2인데 이렇게 발코니가 없이 확장되는 부위 이런 데는 바로 발코니 전용으로 쓰는 이중창 프라임 이중창 242를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전용창 120, 140은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는 발코니 부위 확장이 되지 않는 외부 쪽에는 140이나 120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단창 와이드빌 118이나 230은 실내 쪽에 쓰는 창들 뭐 주방에서 발코니 나가는 이런 창들은 예를 들어서 단창으로 쓴다고 하면은 와이드빌 118 쓰고 그 다음에 큰 방 같은 경우는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 와이드빌 230을 쓴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공틀반은 이런 거실에서 발코니 나갈 때 쓰는 공틀창 이렇게 용도가 다양합니다. 또 용도에 맞게끔 제조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제품으로 견적도 받고 이렇게 가격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견적을 받으면 어떻게 받나 자 똑같은 KC 꼴 내에서도 어떤 업체는 비싸고 어떤 업체는 싸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어떤 현상이냐면은 자 보십시다. 발코니 전용창으로 다 이렇게 발코니 전용창으로 쭉 해서 견적을 낸 거 이 외부입니다. 그 다음에 YW 118 어떤 업체는 YW 참 이러면 안 됩니다만은 118로 똑같이 견적을 내는 거예요. 단창 부위 또 이중창도 마찬가지 프라임 241을 넣고 어떤 업체는 또 YW 230 YW 230하고 242하고는 자재부터 틀리고 제품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러니 가격이 틀릴 수밖에 없죠. 한번 제품만 보실까요? 제품의 어떤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일의 높이 이런 게 내부용 쓰는 창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나죠. 이렇게
이런 제품으로 정확히 용도에 맞는 창으로서 견적을 내줘야 되는데, 이런 내부용 쓰는 창 갖다 견적을 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강심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레임에 들어간 보강심입니다만은 이렇게 보강심이 크고 튼튼하게 잡아줄 역할 이렇게 하는데, 내부용 창은 보강심이 이렇게 얇고 작지 않습니까? 단창에서 이거 외부용성 보강심, 이건 내부용성 보강심,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똑같은 KC 내에서도 발코니 전용 창으로 견적을 다 낸 업체가 있는가 반면에, 발코니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이드빌 내창용으로 해서 견적을 내는 업체들도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똑같은 KC 내에서도. 마찬가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공사를 하는데 발코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발코니 131로 이렇게 견적을 낸 업체가 있고, 어떤 데는 마스터 110으로 견적을 낸 데가 있죠. 그러게 되면 당연히 131로 내는 업체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제품의 용도에 맞는 제품으로 견적을 냈는가 안 냈는가, 또 용도에 맞는 제품으로 정확히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견적을 주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게, 아, 가격이 비싸구나, 싼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지. 자, 보십시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KC 대리점이, A라는 대리점이 있고 B라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이랬는데, 없던 업체는 발코니 전용창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또 업체는 또 마찬가지 발코니 똑같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뭐, 용도에 맞는 창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와 이렇게 견적을 낸게 전용창으로 썼는지, 안 그러면 단창으로 썼는지, 그냥 이런 차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는 항상 어떤 용도의 창으로 썼는지 이런 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는 창호란 게참 복잡합니다. 유리가 또 들어갑니다. 유리. 유리가 들어가는데, 유리에도 보면은 뭐 그린 유리가 노이 유리 있고, 뭐 그린 유리 있고, 뭐 맨밀이 맨밀이 다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양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 조건이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동일 조건이었을 때 견적을 받았을 때그 차이 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재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견적을 받은 게 정정당당한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적을 받거나 비교하실 때는, 우리는 어디 아파트 몇 평인데 KC 브랜드로 얼마입니까? 뭐 현대 브랜드로 얼마입니까?라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 아파트 KC 브랜드로 예부에는 발코니 전용만 넣고 유리는 이렇게 적용했을 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정확히 비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더 세밀하게는 자동 핸들의 적용 여부라든지 내핑 유무 방충망은 어떻게 들어간지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용도에 맞지 않는 내부용 창을 예부에 시공해서 낭패 보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영상을 찾아보고도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린 방법 중에 하나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그린 리모델링 제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그린 리모델링 제도는 용도에 맞는 창, 에너지 효율 등급을 충족하는 유리 등이 적용되어야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루어져서 안 되는 비양심적인 공사는 피하실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